왼손은 오른손은 양. 양 상박 위지 신야라. 자, 다 같이 신나는 박수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차차 이 추운 겨울에는 그저 음양이 서로 부딪혀서 박수치는 게 제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쉽게도 잘 끝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가정 한방 약상과 시리즈로 계속됩니다. 일부분 지난번에 공부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조하고 화창한 날에는 아무래도 뚱뚱하고 냉한 엄마가 좋아하기 마련이죠. 보슬보슬 내리는 비에는 갈비 아빠가 명상을 졌습니다. 우리 갈비 아빠 열나는 분 비 올 때 기분 좋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냥 인상을 쓰십니다.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아, 명상 좋죠. 비 오는 날 기분도 착착 내려가고 명상도 잘 되고 기분이 좋은데, 아이고 할머니는 그냥 이거 미쳤네 그냥. 야, 너는 왜 기타 치고 지금 이런 말이 한다. 할머니는 두들기지 뭐 하는 거래. 이와 같이 기후에 따라서도 자기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할머니 비 오시면 더 하시죠. 어떻게 하려. 아, 그거 뭐 척 보고 아는 거죠. 왜? 몸이 음습한 사람은, 몸이 음냉한 사람은 비 오려고 그러고 눈 오려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천지간이 저기압이 되니까, 저기압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역시 저기압이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금호일침과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중들과 처음으로 공부되는, 공개가 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금호일침과. 예, 제 호가 사실은 법명입니다. 저희 사모님이신 해암 대선사 수독사 방장으로 계시다가 102살에 세수로 입적하신 제 사랑하는 사모님, 금호 욕출 해문동 금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고 깨달음을 상징하는데 금호 욕출 해문동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제 금 까마귀가 막 동해바다에서 그저 막 떠오르려고 하는데 일실료료 절이동이라 한방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주 불효하다 할 때 료자는 고요할 료자거든요. 일실료료 한방이 고요하고 고요한데 갓고 다름이 끊어졌다다. 산하대지 현진공하니 산하대지가 탁 참된 광명을 탁 내뿜으니 육창내외 불청붕이라 여섯 가지 창문이 눈, 코, 귀, 입, 안, 이, 비, 설, 시는 여섯 가지 창문에서 맑은 바람을 불게 하거라. 저는 이 태초의 이야기꾼을 그리 이야기만 시키면 이렇게 신이 나는데 말이야. 아, 이 업도 보통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이 사행시를 써서 우리 한의과 학생들을 즐겁게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게 20대가 부쩍 넘었어요. 24번, 25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때는 공부 좀 해야죠. 이게 이제 진짜 일부러 제가 한문을 조금 넣습니다. 한글 넣어드리려다가 일침 이구 삼약이라 예전부터 이런 말씀. 다 같이 심정 붙임이 이게 오자가 있어서 이거 고치느라 혼났네요. 이거 마음 심자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 보통은 마음 심자를 많이 쓰지만 이건 살필 심자입니다. 살필 심자. 묵묵히 자기를 가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오가는 생각을 주시해라. 있는 그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격이 나는 더러워 왜 이렇게 질투하나 그러지 말고 질투로구나. 그러면 사탄은 그 존재를 아는 즉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just as it is. 그 있는 그대로 just as you are. 당신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 일종의 비파사나입니다. just. 이게 지금 써질라나 모르겠네. just as you are.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세요. 어, 내가 질투가 있군. 이쁜 여자 보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하군. 그렇군. 소음 군화가 통하는군. 어? 겁먹고 있네. 하!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팔자에 없는 어떤 데 호텔을 한번 들어, 사우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사우나를 한번 가보려고. 아이고, 근데 진짜 비싸. 나도 계산하다가 그냥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호텔에 사우나를 한번 갔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니 아주 신식 어르신데요. 연세는 좀 들어보이는데 머리를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흑인들 파마처럼 했는데 멋진 부인께서 선생님 네? 둘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는 재미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귀부인처럼 생기신 외국에서 계신 선생님 호텔에 주무실 정도니 뭐 오죽 뭐 또 뭐 부티가 잘잘 흐르더라고 그냥 브랜드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뉴욕에서 봤습니다. 언제요? 최근에 봤습니다. 그럼요. 불티에서요? 예, 불티가 뭐요? 저는 이제 불교 텔레비전을 그냥 장난으로 재밌게 하는 불교 텔레비전을 불티나게 보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교 텔레비전 뉴욕에 나온대 세상에. 우와, 보살님 뉴욕에서 네 박수 한 번부터 합니다. 네, 전 세계로 퍼지는 김홍경의 마음의 의학으로 여러분들 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일침이고 삼약이라 첫째가 침이요, 두 번째가 뜸이요, 세 번째가 약입니다. 화상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뜸 놓는 사람들은 1구 2침 3약이라고 그러시는데 원문은 사실은 1침 2구 3약입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리 삼치법에서는 주로 팔관절과 무릎관절 아래로 만나서 안전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첫째가 침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뜸입니다. 두 번째는 뜸, 세 번째는 약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약이 현찮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길을 뚫어줬으면, 길을 뚫어줬으면 수관을 뚫었으면 물이 흘러야죠. 그리고 약으로 좀 흐르게 해주긴 합니다만 급한데 지금 여러분들 침 한 방으로 일어나는 것을 일도 꿰차라고 하거든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주세요. 네, 옛날서부터 1침 2구 3약이라고 하거든요. 유식한 말로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귀신 이야기에 너무 찌들려가지고 뭐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구어 귀신자는 깔아드리겠습니다. 귀신에 구애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한글로는 하나 써. 귀신에 구애받는 사람들 구 어 어느 어조사 어짜 아닙니까 어르신네 그렇죠? 귀신자, 예? 귀신에게 구애받는 사람은 불가여운 지독이요. 지극한 덕을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귀신에 자꾸 집착을 해? 귀신들냐? 귀신은 자기 자신이 습지니까 와서 곰팽이 끼고 바퀴벌레가 오는 거죠. 귀신에 너무 뭐 어디서 뭐 귀신 시연이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경상북도 울진에 가면 울진신문사 전국장님 안녕하신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가서 대포도 한 잔 못하고. 귀국했는데도 전국장님이 와가지고 울진신문사 계신 제 친구입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저 집은요 3대째 동태가 난 집 있어요. 그 느티나무도 잘라봐도 안 돼.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다리를요 연달아 그 할머니 어머니 현재 계신 그분도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조금 연세가 들었어요. 하여튼 그분까지 3대가 다리를요 이 문지방을 못 넘어 문지방을 넘으려면 예? 예,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마침,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지, 큐채널에서 촬영을 왔어요. 촬영을 왔는데, 그분이, 이 문지방을 못 넣어, 문지방을. 예. 근데 이게 3대째 내려오니까, 뭐, 조상 영혼이 씌었다, 뭐, 귀신 붙었다, 느티나무를 잘라봐라,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냈는데, 그래서, 하하하하. 귀신 붙었다니, 무슨 소리냐. 우리 삼침구요결 서문에 보면 구어 귀신자는 귀신에게 구애를 받는 사람은 불가여운 지독이요 지극한 덕을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오어 폄석자는 폄석이라고 하는 옛날에 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깔아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글자입니다. 침에 뭐 침 놓는 것을 아주 싫어할 오자 증오한다. 침 놓는 것을 증오하는 사람은 불가여운 같이 더불어서 지극한 묘를 얘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몸속에는 신비한 유체의 통로가 있습니다. 12개 좌우 앞에서 24개, 기경 8맥같이 앞에서 20개의 경락이 있는데, 아, 이 손가락 안에, 이 발바닥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니까요. 이 경락학 지식은요, 지금 서양에서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면 이게 반복되는 효과가 있다. 예? 반복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것이 곧 과학이라고 이제는 인정하기 이르렀습니다. 눈으로 안 보여도. 그래서 우리 유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밤중에 유체 이탈해서 꿈도 꾸고 꿈은 이렇게 전생이나 금생의 어떤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실제 유체가 이탈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친구분 중에 외국인 교수가 계신데 실제로 자기는 유체가 이탈해가지고 옆에 일본 가는 배 중에서 자기 옆에 있었던 어떤 이 여성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을 나중에 다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옛날에 제가 저쪽에 불교대학교 그 남산에 있는 대원정사를 좀 다녔는데 그때 친구 한 분도 자기가 동대문에 그 시간에 갔다 와서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을 자기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기 이야기하는 걸 실제 맞춰본 친구도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나가는 듯 하다가 뭐 딴 생각하니까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그게 새끼인지 그냥 너무 아름다운 세계에 제가 딱 가서 보는데 야 이거 너무 좋구나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세계는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상념체가 작동을 하는지 유체가 작동하는지 또 어느 날은 가위 누는 건 지옥과 같은 꿈도 있고 우리 몸에는 육체, 유체, 영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아스트랄 바디, 아스트랄 바디로 알려져 있는 유체 생리학을 근간으로 한 침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동티난 할머니를 제가 보고서 아이고 뭐 귀신 얘기하고 그래 모시고 와봐요 한번. 그랬더니 진짜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어? 에? 이와 같이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어? 이거 못 고치면 망신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때는 또 제가 침치료에서 낚고는 즉시 또 막 뒤로 쫓아오는데 어떻게 낚은 걸 다시 또 아프게 해서 또 화상으로 또 나오게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런 싸가지 없는 의사가 있을 수 없죠. 낫고 나는데 다시 촬영용으로 다시 아프게 했다가 다시 하고 그래요. 그런 재주도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날따라 촬영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일부러 그 많은 돈 들여 제작진들이 왔는데 그런데 그분을 제가 맥을 보니까 지금 제가 맥이 그 정도로 지금 팽팽해요. 얼마나 요새 긴장하고 사는지요. 그래서 맥을 보니까 팽팽해요 막. 실제로요, 제가 이 보살님 한번 맥을 볼까요? 보살님 성이 최씨시죠? 불문 진단이 돼. 오, 이분도 약간 팽팽하네. 약간 현맥이 있습니다. 제 맥 한번 보세요, 여기. 제 맥이 얼마나 지금. 아따, 보살님 또 희한하게 잡으시네, 맥도 또. 굉장히 팽팽하죠? 빨리 뛰고. 그렇죠. 제가 우연히 제가 충주 휴게소에서 알았는데 저는 이 혈압을 잘 안 쟀습니다. 이렇게 맥을 보고도 아이 고혈압 조심하세요. 남들은 그렇게 해놓고 저는요 별로 안 했는데 제가 혈압이 180, 200 왔다 갔다 해요 지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맥을 딱 보니까 활줄 잡아당겨 놓은 것처럼 현맥입니다. 현맥. 아 이거 그냥 맹수를 때려잡듯이, 맹수를 때려잡듯이, 박맹수자 무사요, 침을 놓을 때는 우리 낭낭노부 시침가라고 하는 멋진 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거기에. 그런데 박맹수자 무사요, 깔아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들 고생 엄청 하시겠네. 맹수를 때려잡듯이 사적인 감정을 두지 말 때도 있고, 아주 그냥 대귀빈자, 귀빈을 대하듯이 그냥 아주 극경이라 극, 겸손하게 아주 그냥 침도 약한 침으로 놓을 뿐이 있습니다. 이분은 맥이 너무 팽팽해요. 진짜 귀신 들렸단 말이 나오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손바닥에 이 팔에 있으니까 반대쪽인 손에서 치료를 하고 사암침법은 그리고 오른쪽이 아팠으니까 왼쪽에 이 손바닥에 있는 이 소부혈이라고 하는 경락이 이게 심장 경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하면 더 열이 생기겠죠. 팽팽하고 열이 있는데 그래서 반대로 이 소부혈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딱 1도 쾌차라 일침 중혈연이 침을 한번 혈에다가 적중을 시키니까 응수익이라 이 놓는 손 따라서 탁 일어나더라.
이 소부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소부열을 잘못해서 부하면 큰일 나니까 소부를 제가 사했어요. 완전 강하게 그냥. 그것도 짝수로 2, 4, 6, 8, 10, 12, 14 막, 막 동네 만나게 떠나가 우시거나 말거나 이거 큰일 났어요. 여기를 강하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제가 이 방향으로 해서 막 이 왼쪽 조금 깊이 찔렀다가 2, 4, 6, 8, 10 그 다음에 뭐죠? 12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는 16 그 다음에 18 20 아 18쯤은 끝내야 되겠네. 예 이래갖고 강하게 서서 나중에는 피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더니 무릎이 들려서 뭔 지방을 건너갔다는 겁니까? 무슨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음양의 조화가 안 맞아서 너무 팽팽한 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너무 긴장된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느슨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완불급이라 불완불급도 깔아드리겠습니다. 야 완만하지도 말고 늘어지지도 말고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중형만 맞춰주면 몸은 저절로 발이 됐든지 그분이 두통이 왔어도 마찬가지고 저리다고도 마찬가지고 손에 왔어도 마찬가지고 맥을 보니까 일단 맥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요 뭐. 그래서 우리 침에도 음양관이 있습니다. 음양관에 입각해서 보사가 있는 침법은 유일무이하게 선승으로서 13년 동안 40살서부터 53살까지 13년을 섞을 속에서 돌을 닦았다는 사함침법밖에 없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카나다, 유럽에서도 보실 여러분들 침구학 공부하시는 분들 사함침법밖에 유일무이하게 보사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 이렇게 하면 사가 살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영수보사라고 하는데 침길 따라서 하는 것을 수, 거스르는 걸 영이라고 하는데 영수보사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우회전하면 보가 되고 좌회전하면 사가 되는 원보방사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방청객 여러분 다 같이 아무 연필이나 이렇게 손을 집어보세요.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압을 할 적에도 오른쪽으로 지압을 하면 이게 원이 되죠. 원이 되죠. 원. 특히 이 강좌를 들으시는 한의사 여러분들 전 세계 한의학도 여러분 오른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원이 되죠. 원보 원을 그리면 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찌그러뜨리면 찌그러뜨릴 방지 모방자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사가 되잖아요. 원보방사가 살아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사법 시행하는 우리 사암도인의 침법은 신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자, 사암치법에서 개발된 삼부열은 또 옛날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데 일침 이구 삼약이라 예전부터 이런 말씀 심정 부침 의자의야 마음에 뜨고 가라는 희로애락 애호욕을 관찰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분이 사실은 사명당 대사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묵자가 아니라 묵묵하게 자기를 관찰하라 관찰하라가 아니라 볼 간자를 쓰긴 했지만은 사실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달마대사가 말씀하셨네요. 사실은 또 더 올라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왜 침법책 첫머리에 심정부침 의자의야 경혈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관찰하면 곧 의사가 뜻을 얻는 모양입니다. 의자는 의야라 의사는 모름지기 이 의자가 잘못 썼네 이거 오자입니다 이거. 이거 오자예요 이거. 제가 이거 오자 수정 밤새 들어갔는데 의자는 의야라 할지 저 의자는 죄송합니다. 뭐 잘 됐네요. 첫째에 한번 여러분들 기억이 남게 이 실수가 없는 것보다 낫게 하려면 의자는 의야라 할 때 제가 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깜빡했네요. 의사는 의사라 그런 게 아니라 의사는 의사라 하는 말로 해설해도 되지만은 실제 원문은 의자는 의야라 의사는 모름지기 그 뜻을 얻어야 된다. 음양관을 얻어야 된다. 어, 지금 발견했어요. 지금요. 야 이거 진짜 김원경 새벽 5시까지 오자 수정했는데 이거 못 봤네요. 사실은 본문은 의사는 뜻을 얻어야 된다. 사암도인은 신침을 교육시켰습니다. 아주 귀신과 같이 아주 신명스러운 침을 교육시켰는데 경락이란 무엇인가 바로 마음길이 경락이다. 나 요거 만나러가 그럼 아버지는 엄마죠. 나 요거 만나러가 하면 애인 만나러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너 뭐야 이게 응? 가을철에 말이야 응? 응?
이 서늘한 날씨에 말이야 생맥주나 마시고 뭐 하는 거야. 남을 가르칠 때 두치 손가락 하잖아요. 이게 가을 금기를 간직하는 수양명 대장경, 남을 교정하는, 남을 충고하는 거, 이게 수양명 대장경이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허기가 지지, 배가 고프고 뭔가 웬일인지, 그게 수양명 대장경락에 가서 싸늘한 찬기가 동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우리 경락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싸움할 때 한번 해볼 테야. 자기도 모르게 족수양 담경인 옆구리에 손가락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는 쓸개 빠진 고기 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죠? 네, 밴댕이는 쓸개가 없어요. 걸리게만 하면 죽어요 그냥. 그래 밴댕이를 회로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어휴 쓸개 빠진 사람. 응? 그렇게 어젯밤에 그렇게 혼나고도 오늘도 또 그 홍마담한테 가냐? 어? 그 쌍과부집에 가냐? 쌍과부집에 자꾸 놀러가는 쓸개 빠진 남자. 쓸개 없다 이거 주대가 없다 이거. 옛날에 우리 주혁 선생님께서 쓸개가 하는 일은 중정지관이라 바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잘 가운데로 만들어준다 이거요. 그래서 담자는 중정직원이라 결단이 출원한다고 그랬어요. 따라 드리겠습니다. 담자는 중정직원이라 결단이, 담이 약한 사람은 결단을 못 내려요. 그냥 이리 가면 경찰서, 저리 가면 파출소, 죽자니 청춘이여 살자니 고생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맨날 결단을 못 내려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족수양 담경이 약한 사람입니다. 족수양 담경을 탁 치료해주면 대담해지고 결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락이라는 것은 마음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경락 기경팔맥 알고 보면 감정통로, 의식도로가 경락이니 시체에 있어요. 시체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우리 마음. 그렇죠. 의식이 없죠. 경락 없어요. 그런데 이북의 김자 봉자 한자 지금 숙청당해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아직도 저기 뭐 탄광에서 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봉환 학설을 주장한 김봉환 선생님께서 사실은 전 세계 경락학을 유포시킨 장본인인데 그분이 조금 무리하게 김봉환 통로 이름을 붙이고 하다가 실패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항상 얘기했대요. 한의학을.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군의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해부할 적에 말하자면 그 이제 군인들 많이 이제 꼬매고 그러잖아요.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1, 2초 만에 싹 무슨 그물 같은 게 싹 사라진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좀 오래 있기도 하고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건들지 않고 수술을 했더니 훨씬 수술이 회복도가 빨랐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부터 추리하다가 혹시 이걸 사람 시체를 쓸 수는 없고 시체는 없으니까 생체 실험을 했다는 누명도 뒤집었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사형소 갔다 썼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마음이 없잖아요. 시체에는 없는 경락 안다 몰라 좋다 싫다 음경락과 양해경락 막게림자 인맥보소 신임할 때 움직이고 아까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거 나오잖아요. 감독하는 동맥운동 의심할 때 강해지래.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의학의 신비한 금호일침가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신비한 신침 교육을 여러분들 박수치면서 신명나게 한번 읊어볼까요? 제가 어떤 방해를 놓더라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합니다. 시작! 일침이고 삼명이라 예전부터 인땡고 겨버렸다 야마만이 됐고 마이노 엘도도 황금만이 차이나 지가 도래봐 앞사람이야 신명난다 한이야기 신명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경락학이라는 것을 서서히 서서히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신임하고 의심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마음끼리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천지 차이죠. 인맥 동맥 볼 줄 알면 한의학에 반은 들어온 거예요. 저기 순자 씨
데이트. 저 이번에 우리 사귄 지 1년도 됐는데 저기 속초네가 응? 그저 콘도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놀러 갈까요? 순자씨가 싫어요. 싫어요. 아니 입술 곳은 올라갔는데 싫어요 한다고. 싫다고요? 저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하루 정도 같이 못 놀러 갑니까? 아 싫다니까요. 싫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웃으면서 싫다고 하면 끌고 가야지 그거를. 아이고 참 할로 죽게 사자 교인이라 한날에 똥개는 말이요 돌을 던지면 그냥 돌만 쳐다보지 사자는 사람을 물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 마음을 인맥도 아닌 동맥도 아닌 중형에다 놔주셔야 돼요. 항상 그러다가 즐거울 때는 초상집 가서는 울고 결혼식장에서는 축가 불러주고 그러는 거죠. 충맥 대맥 이게 충동할 때 충자거든요. 충맥 대맥 충맥을 잘 발달 여기 무술인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무술하시는 분들은요 저도 한때 그 뭐예요 쿵후를 좀 배우려고 좀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동작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키냐 여기가 제일 남자들은 이게 에? 에. 일단 가려야 된다나 그래서 아이고 그만 그다음에 태권도 할 적에는 기마 자세가 항상 이게 중용 아닙니까 이게 펼 수도 있고 더 앉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본 자세 할 적에도 그 일리가 다 있어야 옛날에 기본 자세가 항상 이 탄력성 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뭐 트위스트도 출 수 있고 그렇죠? 빵빵빵빵 그러고 딱 서면 부르스도 출 수 있고 에? 그렇죠. 뻣뻣하면 어떻게 에? 아, 이렇게 하고 트위스트 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마 자세 예? 이 중용을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충맥이라는 게 무술하는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족수음 신경하고 거의 맞물려 돌아가는 사실은 충맥인데 이게 유사시 여러분들 여기 어머니들의 사랑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번쩍 그 무거운 금고도 예? 번쩍 들고 나면 불이 나면요 그렇죠. 그 순간에 작동되는 게 이게 충맥이래요. 무술하는 분들이 이거를 꼭 익혀야 된대요. 저는 뭐 무술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무술가에서는 충맥이 터져야 돼 충맥이 터져야 돼 그런대요. 무술하는 분들이 충맥이 터지면요 실제로 비상시에 쓰는 힘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배싹 말랐어도 충맥이 터진 사람은 강렬한 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혁대, 혁대. 여러분 이상하게 어느 날 보면 자꾸 이 치마가 내려가는 날이 있었죠. 그죠? 아니 별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치마, 어? 이상하게 허위치미. 남자들도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치마끈이나 혁대가 자꾸 내려갈 것 같은 날 대맥이 부실한 거예요. 뭐를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이걸 뛸 때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남자들은 뭐를 뛰고 당기는 걸 싫어해요. 아기를 임신하면 아기를 뱃속에다 뛰는 거죠. 그죠? 아기를 휴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막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기를 휴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휴대폰 할 때 대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가장 대맥이 발달돼 있을까요? 지구상에 아기를 뛰고 댕기 아예 그냥 아예다 그냥 뛰고 댕기는 캥거루 강가루 예 강가루 강가루고 대맥이 엄청 강한 동물이에요. 여성들이 임신할 적에는 대맥이 왕성해져요. 근데 제가 옛날에 물론 뭐 다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손을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나왔는데 옛날에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쬐끄만 가방 메고 되는 거 한때 유행했죠? 예? 그거를 딱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하 대맥이 약하구나. 여성이라면 큰 가방에다가 이렇게 띄고 와야지. 그래야 나중에 애기도 들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맨한 가방 그러고 또 한 번은 선을 하는데 어느 날 미스터 김 오래 기다렸어? 그러면서 오는데요 세상에 맨한 수첩 하나 들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 임신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또 코가 날카롭고 동맥이 발달되어 있고 윗입술이 튀어나왔다. 에? 외가리에서 저는 튀어나왔다. 게다가 가방만 깨끗한 거 하나만 들고 나왔다. 착 보고 저는 저분은 장군감은 될지언정 마누라 애기 낳을 대맥이나 소위 임신하는 맥이 약한 겁니다. 척 보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남자도 어느 날 이따만한 가방 들고 댕기기 좋아하는 사람 여성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성들은 대부분 수첩 하나 들고 오게 되고, 여성도 봐요. 이것도 넣어야지, 저것도 넣어야지. 그냥 보세요, 전부 가방에 막. 이야, 진짜. 아니 가방 한 이 전부 대맥이 왕성하니까. 남성들 봐요, 저기 저 빈손이요, 전부 빈손 그냥. 예, 선생님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으셨어요, 그냥. 이래서 경락학을 보면 사람의 성품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뭐 독심술, 뭐 부처님께서 타심통으로는 육신통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입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래서 쟤는 질문이 많죠, 말 안 듣죠, 의심이 많죠. 허, 어떻게 하세요? 입술이 튀어나오고 입술이 아래 내려갔어요. 당연히 질문 많죠. 주자라고 하는 대성인, 소녀는 인호하니 항난성이요, 소녀는 늙기 쉬우니 학문은 이르기 어렵고. 언젠가 멋지게 배경으로 하나 띄워주셨던 시 있죠. 이 시를 가르치신 주자님도 손자가 하늘은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할 말이. 예? 선문답이나 마찬가지 아니요. 경호선사께서도 어? 그 손주상자 같은 젊은 친구가 말이, 어린 친구가, 아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할 때 말문이 꽉 맺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 터득하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한 번씩 세상을 벗어나볼 필요도 있어요. 특히 옛날에 누구를 징계하려고 하면 금기가 동안은, 숙살지가 동안은 가을철에 한번 떠나봐라. 가을은 이별의 계절.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아닙니다. 징계를 하려면 가을 깔쯤에서 뭔가 모르게 교훈이 될 정도로 차가게 가게 징계하는 것이 바로 11월 말 12월 초에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자, 충매태맥이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사시 금고 그러고 막 이번에 저딸 전에 임진강에서도 아버님이 살려놓고 죽은 거, 아버님 힘이 다 나오는 거, 그 충매태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대자 애기 휴대하는 대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옛날 선생님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방사성 동면서 갖고 사람을 죽이면서 알았을까요? 명상으로 알았을까요? 명상 아마 유체 생략을 다 도통하신 것 같아요. 흉맥은 무엇이며 양교라는 이 맥이 또 있어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 다가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는가 양육맥이라는 것도 있어요. 뜻은 무엇인가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래 인맥으로 교통하니. 아까 말씀드려도 악이 유대자국의 대맥왕성 덕분이네. 중동적인 남성들의 특징인데 음양 성질을 서로 달라 마음씀도 다르다. 자, 우리 신나게 공부하는 우리들의 약성과 그리고 그 모일진가 다 같이 박수치면서 전국의 시청자 다 같이 신명나며 공부 좀 해봅시다. 에듀테인먼트,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하는 태초의 이야기꾼 금호같이 재밌게 공부하는 사행지 시작. 진심 의심 금정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주동도 안 해 취양양방 이리 칠 공부라는 건 모르지. 우리 한속봉 선생께서 어머니는 떡을 불을 끄고 했는데 쓰르는데 엄마 보고 내려왔죠. 내 쫓아 보냈잖아요. 왜? 아니 불좀 끌다가 엄마이네. 제가 좀 말로 제가 좀 방해 좀 해준다고 해서 공부니라 할 다시 처부 다시 신이 좀 빨리 시작 공부도 모르는 게 명락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야 기도하니까
그냥. 자 이제 겨울이 문턱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비바디에 겨울 띄워주시면서 우리 겨울의 문턱에서 어떻게 겨울을 맞이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우리가 또 변화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무슨 년 내년이? 임 무슨 년인가요? 경 무슨 년인가요? 경인년. 경인년 액땜 랩송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오늘은 금호 1층가를 한번 뒤로 또 넘어가 볼까요? 금호 1층가를 마저. 자 여러분들 공포를 느끼면 몸이 차집니까 더워집니까? 차지죠. 공포를 느끼면.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공포가 많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눈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척추 양쪽으로 해서 새끼발가락까지 흘러가는데 원래는 그게 족태양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 옛날에 주혁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바다와 같거든요. 바다가 4분의 3, 지구의 4분의 3, 우리 몸에 물도 4분의 3, 75%.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할머니들도 어디가 아유 난 방광이 아파서 침 좀 맞으러 가. 정락침 맞으러 가. 정락침이 아니라 경락이고 육모초가 아니라 잉모초고 횡개가 아니라 황기고 약간 사투리긴 사투리지만 정락침 맞으러 가. 나는 방광이 아파. 방광이 아프다는 말은 여기 있는 오줌 보고 아프다는 게 아니라 요새 해부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경락학적으로 방광 경락이 아프다. 옛날 할머니들도 알던 얘기예요. 족태양경에 방광 경락에 태양 한수 이거는 태양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찬물이 흘러가거든요. 긴장 공포. 이 이야기를 나오면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말씀드려도 괜찮겠지.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멀리서 저한테 간접적으로 교훈을 주신 무자정자 무정스님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머리를 길렀다가 깎았다가 길렀다가 깎았다가 그냥 산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왔다가 뭐 성적도 없어요. 그냥 스님이라고 우리가 불러드리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충격을 제 인생을 바꾼 것이 족태양 방광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언젠가 8년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는 했지만 오늘 이야기 마무리 태초의 이야기꾼 김홍경이 인생을 바꾸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신지 모르겠네. 성은 SC. 지금 뭐 큰 도시에 백화점 사장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안녕하신지 모르겠네. 이게 당신 이야기니까 당신 따님 이야기니까. 그래서 모 백화점에 그때는 부장으로 계시던 SC가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런데 야 이거 한 10살쯤 된 따님이 그때까지 태어나서부터 10살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있어야 할 지도까지 매일 밤 그려놓는 딸이 있었어요. 일컬어서 세자로 얘기하면 야뇨증, 네자로 얘기하면 오줌싸개. 야뇨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비뇨기과 다 다녀도 안 나서 있는 보약 없는 보약 다 그만고도 안 나서요. 저한테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침은 몇 개나요? 좀 깎아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은 여기에서 공포심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무정스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한 30분 갑니다. 저 밀양 저 제천에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해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이곳 하나의 만담 야담과 실합니다. 그런데 떡부러지게 한상 차려서 술도 한잔 곡차도 대접했더니 무슨 근심이 없느냐. 아, 근심 없는 집안이 있어요. 여차지차는 자기 주차 앞차지차는 이차지입니다. 제가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그냥 한 번도 하룻밤마다 앞으로 생기는 이 지구상의 지도를 다 그렸대요. 그냥 그러냐? 그러니까 탁 오라고 그러더니 무릎하게 앉히더니 야 미스 코리아 감에다가 앞으로는 네가 앞에서 세는 게 1등이다. 너는 앞에서 세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막 칭찬 일변도로 하더래요. 어린애를 마음을 녹여주느라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너 좀 나가 있으라 그러더니 S 부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라고만 대답하고 할 수 있으면 약속할 수 있습니까? 뭐 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를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애가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저기 사모님은 저 대학교 졸업받을 때까지 오줌 쌌다면서요? 애 앞에서. 애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시킨 거예요. 그냥 애가 막 우슬락말락 하다가 어머니를 남편 형사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더래요. 손 우리 입을 S가 손입니다. 손 살살살살 박혀야지. 우리 손 부장님이 속으로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 내 옆에서 내 마누라가 망신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빨리 내라고 대답해 내라고 대답해 그러니까 네 얼떨결에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는 화살이 손 부장 결혼해서도 좀 쌌다며 그랬대요. 끝나주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애가 막 폭소를 터뜨리고 막 정말로 막 가가 돼서 품어서 나가더니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오줌을 안 싼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어린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공포심을 없애버린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권위를 딱 박살내버린 거예요. 요새 선덕여왕 잘 상영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승만 부인의 서원 중에 절복과 섭수. 절복은 강한 사람은 절복받고 약한 사람은 섭수한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경락이라는 것은 절복받을 건 절복받고 섭수할 건 섭수해서 그래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